조금 뒤에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 생계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께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낮춰드리는 방안도 결정합니다. 정부는 19일 체결한 한미통화스와프에 따라 내일부터 120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미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 원의 긴급 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국난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소상공인센터 줄서기는 지난주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